한 번 더 하자 그래. 우리 다시 할래요? 뭘요? 섹스하는 친구 해요 우리. 도서회사 플레이 문구에서 일하는 미나와 희재. 깔끔해. 자, 판타지 스팟 자네들이 좀 맡아줘야겠어. 네? 에? 저희 지금 맨날 야근해요. 저 죽어요 부장님. 죽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부탁 같아? 응? 결국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팟캐스트 진행자로 낙점되며 섹스를 섹스라 말하지 못하던 고리타분한 시대가 있었지. 세상은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은 고리타분한 것 같지 않아? 오르가즘 느끼고 싶어? 진짜 다 느끼고 살아요? 어, 당연하지. 에이, 솔직히 말해봐. 다들 10번 중에 3번 연기했지? 다들 연기했잖아. 그렇게 첫 방송을 마치며 근데 아까 그 사연자 너무 답답하지 않냐? 처음에는 뭐 긴장해서 잘 못할 수 있다 쳐. 근데 세 번째도 안 맞잖아? 그럼 바로 아웃. 야, 남자들이 무서워서 네 옆에서 팬티 받겠냐? 그걸 계속 참아? 좋은 척 연기하면서? 성에 개방적인 미나의 말에 고민을 하게 되는 희재. 그건 아니지. 진짜 지스팟 없어졌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책을 팔고 있어? 지스팟이 없어졌어? 있었는데 없어졌대. 지스팟 없어서 오르가즘 못 느끼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불안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들은 그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야심한 밤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야, 여기 미쳤다. 신사인가 보다. 어머, 이거 촉감 대박이다. 물 만난 고기처럼 얼굴에 화색이 돋는 미나와는 다르게 희재는 신세계를 경험한 듯 모든 것이 신비롭게만 느껴지는 그때. 야야, 이건 말이지. 이거를 남자의 거시기에다가 딱 껴. 응. 득템을 한 마법의 반지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맞이하게 되죠. 짠! 뭐야? 페니스링이라는 거거든? 이거랑 같이 하면 진짜 좋대. 나한테 이걸 끼라고? 그녀의 낯선 행동에 당황하며 이미나가 사라고 부추겼지. 여기서 미나가 왜 나와? 너랑 즐겁자고 내가 산 거잖아. 됐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생리하냐? 갑자기 별 이상한 걸 들고 와서는. 저런 걸 누가 사나 했더니. 이런 거 사는 게 어때서? 너 말고 나. 내가 필요해서 샀다고. 네가 그게 왜 필요한데?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툼을 하게 되는데. 왜 말을 그럼 씨바 내가 존나 못한다는데 무슨 말을 다 할까? 내가 언제 네가 못한데? 그냥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랑 잤던 여자들 다 좋아했어. 너 불감증 아니야? 자그마치 5년이야. 5년을 못 느낀 건 네가 문제 있는 거지. 그렇겠지. 넌 항상 네만 좋으면 끝이었으니까. 언제든 미치게 좋다며! 결국 그 둘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를 회피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단골 술집을 찾은 희재. 왜? 무슨 일 있어? 연애가 5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연애 5년이라 뭐 가족이나 다름없지. 원래 가족이라는 게 가장 가깝지만 먼 남이라고들 하잖아. 뭐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아, 근데 그 마음을 들키잖아? 그러면 쫑이야. 한편 진실한 사랑을 믿지 않았던 미나는 데이트 앱을 통해 파트너를 찾아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데요. 우리 연애할래? 나랑 너랑? 아, 싫어? 어. 왜? 처음부터 그러기로 하고 만났으니까. 그럼 나 다른 여자 만나서 연애한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차피 너 그런 건 상관없잖아. 자신과는 다른 남자의 가치관을 확인하게 되자 너 말하는 꼴 보니까 유효기간 끝났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하게 되죠. 아, 오늘은 누구랑 놀아볼까. 미스터 빅. 이때 희재가 방문하고 현우랑 나랑 5년이야.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연기였다. 나 오르가즘 한 번도 못 느껴봤어! 야, 진짜 한 번도?
현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결국 미나는 나도 느낄 수 있을까? 한 번도 못 느껴봤다는 친구를 위해 이 언니가 홍콩? 저 멀리 남극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 선생과의 만남을 약속하며 자축을 하게 되죠. 다음 날 팟캐스트 자문으로 온 강인찬. 스테디셀러 그녀를 위한 심리학 저자. 우리 서점 다 매겨 살려주시는 작가. 아, 우리 강 작가님이 자문 맡아주셔가지고 나 진짜 너무 든든해. 저쪽은 우리 DJ 맡고 있는 직원들. 앞으로 우리 판타지 스파 지대로 살려보려고 잘 부탁해요. 섹스에도 타이밍이 있다. 서로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는 솔로일 때보다 더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감각이 깨어났다. 뜨거웠다. 이젠 나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가둬두었던 은밀한 모든 감각이 깨어나버린 지금 비로소 나는 내가 된 것만 같다. 계속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시청자의 사연을 듣고 난 후 사연이 너무 센가? 이 정도는 뭐 건강한 취미생활이죠? 아닌가요? 그들의 토론은 계속되는데 뭐 그쵸, 일반적이죠. 요즘 자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하는데요? 진짜? 부장님, 응? 안 하세요? 잘못된 성교육 탓인지 여성들이 자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심하면 죄책감을 갖기도 하죠. 지금 이 사연자는 자위가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고민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의 성생활은 주로 교감으로 시작해 교감으로 끝나죠. 그래서 대부분 파트너가 만족하면 자신도 좋았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죠. 일방적인 관계였을 뿐. 우리 판타지 스팟에선 자위를 문제라고 지적하지 말고 DJ들이 옳은 방향을 알려주면 좋겠네요. 인찬이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된 사람들. 저 강인찬 작가, 뇌가 아주 섹시해. 외국 살다 왔나? 여자 엄청 많겠지? 저런 스타일이 은근 여자가 없다니까? 눈도 엄청 높을걸? 진짜? 이때 데이트에 말림을 받은 미나. 야, 너 저번에 그 수영 강사는? 끝냈어. 섹스에 자꾸 감정 섞어서. 어플로 알게 된 남자들과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듯 미련 없이 자리를 뜨게 되죠. 다음날 과거 남친에게 불감증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진 희재, 미나와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는데요. 저 그럼 불감증은 확실히 아닌 거죠? 보통 정신과적인 문제로 절정장애가 생기거나 클리토리스를 대음순이 가리고 있어서 성감이 좀 낮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보니까 우리 희재는 그렇지는 않고 아닙니다, 불감증.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그녀는 넌 오늘 당장 바이브레이터부터 사. 그놈의 미스터빅 아주 그냥 달궜다 달궜어. 미스터빅은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질 않아요. 친구의 솔깃한 제안에 성인들을 위한 놀이터로 향하며 결심한 듯 와우. 장난감을 한 보따리 사들고 포장은 다 빼주세요. 가방에 넣어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하필 와, 너무 귀엽다. 시선을 사로잡는 댕댕이. 어머, 손도 해요? 교감을 마치고 일어서는 찰나. 이때 갓 잡아올린 고등어 마냥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장난감에 당황해야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와, 감사합니다. 인창과 마주하게 되자 건강한 취미생활이라면서요. 섹스를 많이 하면 수명이 늘어난대요. 장수하세요. 즐거운 밤. 뭐? 불러주셨어. 애써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서둘러 집에 돌아와 온갖 상상을 동원하여 장난감을 시연한 결과 마침내 이거였어. 절정에 다다르며 인생 30년차 오선생과의 짜릿한 첫 대면을 하게 되죠. 한편 희재와 헤어진 후 집으로 향하는 미나. 뭐야?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고 아니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 네네 네네 저기 갈게요. 네. 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남자의 연락처가 적힌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보게 되자 어이없다는 듯 와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다음날 현우와의 5주년을 기념해 선물을 준비하는 희재.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현우랑 내가 서로 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잠깐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 같아. 지랄한다. 너 그거 모르지? 현우 내가 5년 전에 생일 선물로 사준 5만 원짜리 지갑 들고 다니는 거. 야, 그땐 그것도 비쌌지. 취준생한테 무슨 돈이 있어. 걔는 아직도 그것만 들고 다녀. 어? 그런 사람이야, 걔가. 남친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일까? 저 이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둘은 자연스레 성적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죠. 너 오 선생 만났냐? 이거였어. 대박이야. 드디어 너도 내일이면 이제... 너 생리하잖아. 5주년이라고 호텔까지 예약했다더니 어쩌니. 이때 데이팅 앱 알림이 울리며, 이거 어때? 매치된 사람들한테만 붙여놓고 계속 보고. 괜찮지? 까다로. 희재는 난 그냥 딱 여기, 여기만 깔끔하면 1차 통과라니까. 그녀의 까다로운 파트너 조건을 확인하는데요. 아, 입맛 떨어진다. 그만 먹자. 아, 털 하니까 또 그 새끼 생각나네. 별 양아치 같은 게 사이드미러 부시고 빤스러냈다니까? 전화번호를 성범죄 조회서에다가 써가지고 주는 거 있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남자 네가 찾는 그 깔끔한 남자 아닐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배나 지지세요. 오케이. 이렇게 끔찍했던 우재와의 만남을 상기하며 치를 떠는 순간, 우연의 지일까? 문자 한 통을 받게 되고, 보험 서류 전달해 주시겠어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랑 성병검사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서류는 안 가져왔는데. 내가 다 준비를 해놨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함께. 어디 가요? 서류 안 가져왔잖아요. 아, 잠시만요. 그녀의 문자를 확인하는 남자. 조건 좋네요. 주민등록 초본도 추가되면 어때요?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당황한 채 헛웃음을 보이며 다음날 왁싱숍을 찾은 미나. 내 스타일인데? 어? 맞죠? 1174. 보험 처리는 다 됐어요? 아, 그때 그 뺑소니. 근데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뭐 그동안 너무 바빠서요. 우연히 단정한 모습의 차우재를 보게 되자 초본 준비하면 되나요? 자연스레 다시 연락드리죠. 그에게 호감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나간 저 남자요. 네. 브라질리언이에요? 아, 네. 저희 사업 되게 오래된 VIP 고객님이세요. 이 시간 5주년을 기념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 희재. 11만 원에 이거 맞아? 다음엔 그냥 한우 먹으러 가자. 이 돈이면 한우 먹지. 난 괜찮은데. 그래, 뭐 한 명이라도 좋았으면 됐지. 남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애써 서운한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다음 달에 엄마가 너 좀 보자는데? 엄마가? 너 서른도 넘었는데 빨리 애를 가져야지. 아니, 우리 결혼해? 우리 결혼 안 해? 너 뭐 순서라는 게 없어? 애기 안 낳고 싶어? 아니야, 됐어. 다 먹었지? 올라가자. 그의 독단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대화를 시도하는 여자. 나 산부인과 가봤는데 불감증 아니래. 그래서 나 혼자서도 해봤거든. 혼자? 어, 했어. 좋았어. 너 요즘 이상한 거 알아? 별 이상한 성인용품을 들이밀질 않나. 그게 뭐 나쁜 거야? 적당히 해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아니라도 나 요즘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민원실에서 시달려. 야! 너는 왜 맨날 너만 생각해? 나는 혼자서 전전긍긍했어. 진짜 내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혼자 해본 거야. 근데 나 혼자서도 느껴. 너랑만 안 되는 거였어. 너랑만. 넌 안 좋았고? 나는 그냥 너랑 안고 있고 스킨십하고 그게 좋았어. 근데 이젠 나. 어? 나를 위해서 좀 느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내 문제다 이거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네가 여기 와서 본 게 뭐야? TV? 메뉴판? 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쳐다보긴 했어? 오늘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어. 5년이면 다 그렇지. 뭐 100일 된 커플처럼 설레길 바래? 야,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만 하면 맨날 항상 나만 나쁜 놈인데. 정말 피곤하다. 그만하자. 응? 그래. 그만하자. 결국 그 둘은 서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희재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만해. 결심한 듯 우린 끝난 거야. 5년이면 할 만큼 했어. 이별을 선언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게 되죠. 희재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로워하며 짠!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래는데요. 그 뺑소니 범이 네 문자에 코를 했고 알고 보니까 왁싱남이었다고? 그렇다니까? 그 남자 알고 보면 네가 찾던 그... 어? 그... 너 같은 남자 아니야? 네가 더 좋아한다? 빠이빠이빠이빠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좋아! 나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야 근데 너 도대체 갑자기 왜 헤어진 거야? 나 네 말처럼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볼래. 손희재! 오늘 미치자! 작샤!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끝난 건 사랑인데 잊어야 하는 것은 시절이다. 와, 나 지갑 진짜 필요했는데. 다음에 내가 진짜 더 좋은 거 사줄게. 5년 뒤 우리 모습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그 시절에 나. 네가 걸고 넘어졌으니까 네 문제인 거지. 그만해. 결국 우린 끝난 거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데 그렇게 쓰린 상처를 안고 집으로 향하는 여자. 우연히 인창과 대면하게 되고 괜찮아요? 아파요. 생리통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하루는 끝이 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연애는 끝났지만 카드 할부는 찌꺼기처럼 남았다. 집 밟힌 자존감과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별 후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온전히 나를 위해 살기로 한 다짐처럼 지난 연애의 찌꺼기들을 청산하고 진짜 나를 찾기로 한다. 내 욕망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손이제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다. 다음날. 자, 여기. 그 강인찬 작가가 강연한다는 그... 아, 북페스티벌. 지금 우리 팟캐스트가 핫해지려고 입소문이 야금야금 타고 있어. 이때 필요한 게 뭐야? 홍보! 물론 주말 근무수당 두둑히 챙겨줄 거야.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콜! 희재는 수당 따비! 석전의 제안을 수락하며 마침내 강 작가의 북 콘서트 날짜에 맞춰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섹스 파트너의 장점이 있다면요? 편하죠. 맨날 토 안 해도 되고. 섹스도 하지만 가끔 페스티벌도 같이 다니고요. 친구 얘기예요. 저희 얘기 아니고요. 진짜 저희 친구예요. 강인찬 작가님의 북토크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한다. 저 가도 되죠? 저도 야 마무리는 하고 와야지. 마무리해야지. 타인과의 접촉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진 반면에 해소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바로 성욕이에요. 그럼 지금 저랑 함께 즐겁고 안전한 섹스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청결이나 피임이 확실한 파트너가 좋겠지? 첫 번째, 안전하게 섹스하기. 온통 성병과 피임 걱정뿐인 섹스는 절대 즐거울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소통하기.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이만큼 후일을 즐기기. 이런 게 모두 잘 맞는 좋은 파트너 있을까? 마무리할까? 그럴까?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싶나요? 네! 그렇다면 당신의 취향을 당신이 먼저 존중하세요. 혼자보단 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워 말고 파트너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자고요. 나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강연을 마치고 그날 저녁 우재를 만난 미나. 연애나 결혼은 별로. 잘 됐네요. 나던데. 난 오럴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난 애널.
아, 아 물론 싫으시면 괜찮아요. 아니요. 처음이라면 병원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한 얘기는 패스하죠. 그렇게 그 둘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한 후 방으로 이동하는데 잠깐만, 나 씻고 올게요. 여보세요? 아, 네. 네, 매치하게 가겠습니다. 네. 말없이 사라진 남자의 빈자리를 보게 되자 또 도망갔어.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되죠. 한편 희재야, 자. 현우의 메시지를 받은 희재. 잘 지내? 나는 잘 못 지내. 우울한 감정에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을 찾게 되고 우연히 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인찬을 보게 되는데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내가 자문으로 있는 팟캐스트 DJ분.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 찔찔이 시절에 동네에서 맨날 나 쫓아다니고 그랬거든. 둘이 친하게 지내. 제가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라 친구가 없어요. 짠할까요? 아주 그냥 다 지 멋대로예요. 다음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다음에 언제?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배 성향이 있어서 잘해주면 호불호 보지. 작가님도 그래요? 난 안 그렇지. 웃기시네. 자기는 안 그렇대. 난 진짜 잘하는. 아니, 다 똑같다니까? 다르다니까. 싫어하는 것도 한다고 기꺼이? 기꺼이. 작가님 소주 안 먹죠? 안 먹지. 먹어봐요. 위스키 먹다 소주 먹는 사람 봤어요? 봐봐, 다 똑같다니까? 이. 그쪽도 마셔야. 그렇게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어가며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 섹스를 섹스라 말하지 않는 남자와 섹스를 섹스라 말하는 남자. 애석하게도 나의 지난 남자들은 전자였고 작가님은 자기가 막 좋아서 미칠 때 그럴 때 어떤 표정인 줄 알아요? 뭐 할 때?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섹스할 때? 이 남자 후자다. 글쎄. 작가님. 술에 취한 것일까? 나 해볼래요. 내숭 없이 급발진하는 확인해보자고 하나. 이제 섹스할 때 표정. 아, 빨리 가요. 네? 아, 한 번만 하자고. 아, 선희야 씨. 미쳤어요?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측은함을 느끼며 과거 회상에 잠기게 되죠. 내가 언제 네가 못한대. 그냥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나랑 잤던 여자들 다 좋아했어. 저 소주 주세요. 연애가 5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파요. 댕이똥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요.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게 된 두 사람. 어때요? 내 표정. 예뻐. 다정다감 설레는 남자의 한마디에 상처로 인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며 그와 긴 밤을 함께하기로 결심하는데. 너 어제 했어? 했지? 다음날 말없이 떠난 남자의 빈자리에 내심 겁나? 아쉬움을 느끼며 대박! 강인찬이랑 잤다고? 예스! 어땠어? 히히 기억 안 나. 진짜 잘하더라. 섹스를? 아니 키스를.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기억 안 나. 그럼 한 번 더 하자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고 없던데? 했으면 가야지 뭘 더 해야 돼? 에? 이때 말짱이 놓여있는 콘돔을 보게 되자 와씨 강작가 깨어있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순 양아치네. 네가 취해서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안 쓰고 한 거 아니야? 순간 설마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야, 안 되겠다. 병원을 찾게 되고 처방약은 약국에서 받으시면 바로 드시고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베라닌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섹스였다.
그러니 부작용도 온전히 내 몫이다.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종종 난 내가 여자라는 게 억울하다. 다음날 피임은 왜 안 했어요? 피임이라니? 나 사후피임약까지 먹었는데? 그걸 왜 먹었어요? 왜? 술 취해서 앞뒤 구분 못한 내 잘못 인정. 근데 나도 뭐 한 번 잔 거 가지고 책임 운운할 정도로 촌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오리발은 좀 아니지 않아요? 완전 양아치네 진짜. 양아치. 우리 안 했어요. 네? 잠깐만요. 건담 써야지. 나 오늘 꼭 느껴야 돼. 나 오늘 두 번 할 거야. 진짜예요? 그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을 해줘야죠. 메모라도 남겨놓던지. 미안해요, 오해하게 해서. 됐어요, 뭐 혼자 오해한 나도 잘못이니까. 나도 무책임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전화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그날의 사건은 또 하잔 말이야 뭐야. 해프닝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한편 처음이라면 병원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파트너에 대한 존중으로 항문외과 진료를 기다리는 미나.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또 왜 만나? 뒤늦게 우재의 연락을 받게 되고 짧았지만 달콤했던 그와의 기억 속에 다시 연락할게요. 만남의 여지를 남기지만 지 얘기네요? 이기요? 하늘이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자 관리 못하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녀는 저 그럼 수술할게요. 주저없이 오늘 저녁에 수술하시면 당직인 다른 선생님 계시긴 한데 잘해요. 그럼요. 수술대에 오르기로 하죠. 수술? 야 무슨 치질 수술에 난리야. 쪽팔리게. 회사에 하루만 병가 좀 내줘. 그렇지만 저 진짜 괜찮은 거겠죠? 사 선생님 수술 정말 잘하세요. 이 불안한 기분은 뭘까? 최악의 남친을 만났던 과거가 스쳐가고 마침내 병실에서 눈을 뜬 미나. 좀 어때요? 뭐야 또 꿈이야. 저왜 꿈에 나오냐. 하필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가 차우재임을 알게 되자 한순간에 몰려오는 부끄러움에 퇴원할게요. 왜 아직은 안 돼요? 현 상황을 외면하려 하죠. 아 진짜 꺼지라고요. 뭐라고요? 꺼져달라고요. 이 시간 퇴근했어요? 잠깐 나올래요? 줄 것도 있고. 아 진짜? 그렇게 그 둘은 만남을 갖게 되고 이거 그에게서 남자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묻었다고요? 이내 그럼 한 번 더 하자 그래.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찰나. 우리 다시 할래요? 뭘요? 섹스하는 친구 해요 우리. 그날 이후 귀를 스치기만 해도 흥분을 느낀다는 사연자님,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닐까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작가님 그럼 혹시 성감을 낮출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인위적으로 성감을 낮추긴 어려워요. 작가님은 어디가 성감대예요? 저요? 저는 입술이요. 그럼 우린 언제 또 하자? 네? 방송이요. 방송. 조만간 또 초대해 주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그 둘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미팅은 잘 끝났어요? 나 기다렸어요? 기다렸지. 뭐 볼 일 있어요? 우린 특별한 친구니까. 그래서? 우린 또 언제 해요? 손이제 씨는 내가 쉬워요? 누가 쉽대요? 아무튼 대답 정해지면 연락 줘요. 그럼 즐거운 밤. 인찬에게 적극적으로 나가가는 희재. 네가 색파를 하자고 했다고? 강인찬한테? 응. 손이제 다 컸다. 그래서 뭐라는데? 자기가 쉽냐던데? 근데 쉬워서 그런 거 아닌데. 너 그러다가 강인찬이랑 사귀는 거 아니야? 야, 미쳤어?
난 절대 연애는 안 해. 뜨실 때 빨리 먹어. 너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많이 먹으면 많이 써야 되잖아. 아, 잘 먹어야 빨리 낫지, 이 사람아. 장활동의 미역국이 최고예요. 잘 먹어야 빨리 낫지. 누구랑 똑같은 말 하네. 언젠가부터 자자지는 우재 생각에 그녀는 네.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만 의사가 입원한 환자 땀도 닦아줘? 글쎄, 뭐 막 폭포수처럼 흘리고 있으면 닦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잘 때 옆에서 막 졸고 있고. 야, 그래서 너한테 반한 거 아니야? 자꾸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배려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미나. 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아니, 그냥. 그날 밤 외로움은 점점 그리움으로 다가오며 회복하는데 2주쯤 걸려요. 그동안 술이랑 섹스는 참고 2주 뒤에 연락해요. 서류는 다시 준비해 줄 테니까. 언젠가부터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한 남자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장활동의 미역국이 최고예요. 잘 먹어야 빨리 낫지. 아, 뜨거워! 아씨. 아, 저 미친년이야, 진짜. 이때 회복은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의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아, 왜 이 시간에 병원까지 왔어요? 다쳐서. 그와 만남을 갖게 되죠. 회복은 잘하고 있냐? 나한테 그딴 문자 왜 보냈어요? 궁금해서 보냈죠. 미역국 챙겨주고 땀도 막 닦아주고 밤새서 간호해주고. 아, 왜 또 화가 났어요? 왜 심신 미약한 사람을 자꾸 건드리냐고요, 왜? 약부터 바르게 들어가요.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 남자와 섹스가 아닌 키스가 하고 싶은 이유. 마침내 이제 알았다. 우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확신하게 된 미나. 희재 또한 인찬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름이요? 손희재요. 이젠 내 뒤도 밟아요? 나 작가님 쉽게 본 거 아니에요. 알아요. 딱 미친년 같은 거. 근데 나 진짜 찾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다음 분. 이름이 뭐예요? 임수연님. 그래서 찾고 싶은 게 뭔데? 오르가즘이요. 느껴보고 싶어요, 사람이랑. 왜 하필 난데? 그냥 이상하게 작가님한테는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나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무슨 약속? 자신을 속이지는 말기로. 그럼 대답한 거예요? 무릎이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도 찾고 싶은 게 있거든. 뭘 찾고 싶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좋아요. 그럼 진짜 친구부터 먼저 해. 그럼 우리 언제 해요? 아니, 좀 기다려봐요.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오케이. 딜? 딜. 짠! 그날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잦아지면서 성감대가 입술이라고? 그 둘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하게 되고. 작가님! 내가 이기면 나랑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 이상의 관계를 넘어 깊숙하게 빠르게 하나 둘 셋! 깊숙하게! 연우 다른 연인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자더니 아주 뽕을 뽑으시네요. 내가 가성비 떨어지는 건 또 못 참거든. 아, 그래서 찾고 싶다는 건 찾았어요? 네, 뭐 덕분에. 뭔데요? 알고 싶어요? 뭐 말하기 싫은 말아요. 그럼 이제 내 차례네. 밴드 음악 좋아해요? 설렌다. 오랜만에. 처음 듣는 음악이 내 귀를 간지럽혔다. 그리고 내 옆에서 설렌다는 이 남자. 이 모든 감각이 낯설어진 그 순간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내 성감대는 분위기다. 키스하고 싶어요.
마침내 그 둘은 서로 관계를 갖게 되며 전에 나한테 심리학을 물었죠. 난 작가님이 편해요. 왜 강아지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배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 알죠? 내가 딱 그 느낌이에요. 자꾸 작가님한테는 날 보여주게 돼요. 내 엉망이고 부족한 모습도 뭔가 보여줘도 괜찮을 것만 같고. 고마워요. 나를 통해 그는 어떤 걸 찾고 싶었던 건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찾고 싶은 걸 모두 찾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 작가님. 네? 오늘 어때요? 콜.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되기로 했다. 섹스하는 친구. 자연스레 파트너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날 섹스를 섹스라 말하지 못하던 고리타분한 시대가 있었지. 에이, 다들 연기했잖아. 희재와 미나이 솔직 발랄 일담으로 구독자 17만 명? 팟캐스트 판타지 스팟은 대박을 치게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말에 워크샵 가자. 내가 맛집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저 그날 아파요. 저 이건 바다 갈까요? 좋다 바다. 근육질 남자들이 있는 바다류. 그렇게 즐거운 소식으로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회복하는데 2주쯤 걸려요. 쉬는 날 언제예요? 이번엔 내가 맞출게요. 내일 어때요? 그럼 내일 낮에 볼래요? 그래요, 그럼. 자.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된 미나.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기다렸다는 듯 긴 밤을 함께하는데 떨려. 다른 파트너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의 감정으로 마침내 그 둘은 관계를 갖게 되죠. 나 이제 차우재 씨랑 섹스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어졌어요. 어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고 나면 같이 잠도 자고 그런 거. 남자친구 역할 놀이. 눈치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 연애 언제인지 물어봐도 돼요? 나 해본 적 없어요. 연애 해본 적이 없다고? 연애 그거 뻔한 거잖아요. 죽고 못 살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상처 주다가 그러다 끝나는 건데. 우재의 연애 가치관을 듣게 되자 미나는 진실한 마음을 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나 이제 차우재 씨 찾아가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나 별로였어요? 잊었어요. 우리 파트너로 만났어. 한쪽이 마음 변하면 이 관계는 좀 그만 나가줄래요? 그러죠. 그에게 실망한 채 서둘러 자리를 나서는데 그 뺑소니 왁싱남이 너 땀 닦아주고 막 이불 덮어준 그 의사라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거 없어. 끝낼 거죠. 그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제 다시 좀 행복해지고 싶어. 연애도 하고. 너 그 사람한테 말했어? 네 마음? 무서워. 말을 해야 알지. 네가 솔직한 네 마음을 말하면 그 다음 선택과 고민은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잖아. 그게 고백이든 아니든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무조건 네 편이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 강인찬이랑 너 그거 연애 아니야? 아니야 연애. 확실히 아니래 연애? 그래 소녀야. 요즘에 인찬이랑 엄청 붙어 다니더라. 아니에요? 그냥 친구야 친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친구? 하지 마. 너 하지 마 하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거기 사장님이랑 미나가. 형이랑 미나 씨가 왜? 우리 지금 이거 연애 아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작가님 섹스 판타지 있어요. 판타지는 왜? 해보게. 푸니제 씨는 판타지가 뭔데? 난 차? 그리고 바다? 작가님 차 뭐예요? 트렁크 커요? 커. 작가님 판타지는 뭐예요? 내가 해줄게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섹스. 그건 내가 못해주는 거네. 이렇게 짧았던 하루를 마치며 다음날 그 둘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은 듯 바다로 워크숍을 떠나게 되죠. 하나, 둘, 쓰리. 아, 뭐 어떻게 찍어도 물에 빠진 탁구야 끼었구만. 너 저 죽을래? 어차피 됐어요.
워크숍은 재밌어요? 이제 일상까지 공유해? 확실히 선 그어. 이러다가 누구 하나 상처받는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이때 뭐야? 계획이 없던 인찬이 합류하고.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 근처에 아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 예약했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네. 나 돌문어도 먹을 테야. 갈까요, 타코야키 씨?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데요. 많이 먹어요. 커봐, 저 인간 너 좋아하는 거 맞지? 미나 씨도 많이 드시죠? 에이, 아니라니까. 작가님, 우리 게임해요. 진실 게임? 해봐요, 우리. 차에서 해본 사람? 새벽에 사람 없을 때 공원 주차장. 산정상. 그럼 어디서 한 게 제일 좋았어요?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척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나 지진해. 응? 어, 저 손질이 저거 눈이 세 배 커지고 저거 저 표정 저 뭐가 있는 건데? 그러게. 뭐 있어요? 아, 아니라고요! 야, 너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방금 너 거짓말했잖아. 마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는 지금 화장실 가야 된다니까? 있나, 있나, 있나. 아, 저거, 저거. 우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미나. 어이, 차 선생. 진짜 눈치도 더럽게 없다니까. 그녀는 보고 싶어. 술기운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당신이랑 사랑하고 싶고 그 비열하고 뻔하고 뻔한 그 가벼운 사람 당신이랑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 웬일이야. 빨리 일어나. 들어가. 여보세요? 차우즈 왜 대답이 없어? 일단 손부터 잡아요. 자. 이들이 야품과는 달리 인창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희재. 근데 진짜 갑자기 뭐예요? 오늘 별이 예쁘대서. 별? 오늘 별 하나도 없는데? 바닷바람이 차네. 난 따뜻한데. 덕분에. 어? 저기 별 하나 있다. 어디? 저기 하나 있잖아요. 저거 안 보여요? 판타지 해볼래요? 그렇게 그 둘은 서로 판타지 여행을 떠나게 되고 남자는 이거 뭐예요? 여자에게 사랑. 그동안에 참아왔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이야. 애써 모른 채 했던 진심과 마주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27. 성욕의 권태기가 찾아왔다. 게임, 자기개발, 취미생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지금을 즐겨야지, 섹스. 그래, 30대 되면 더 기회도 없을 건데. 이대로 섹스도 연애도 없이 살아가도 될까? 우리에겐 마음껏 즐길 자유가 있는 만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상한 걸까라는 고민에서부터 해방되면 우리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판타지 스팟 손디와 민디의 마지막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침내 두 달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판타지 스팟. 매주 이 스튜디오로 수십 개의 고민이 배달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응원일지도 모른다. 욕망하거나 욕망하지 않거나. 짜잔! 어머, 이게 뭐예요? 특별히 휴가비 보너스. 부장님 최고! 사랑해요! 그 둘은 함께 자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랑? 아, 나쁜 년. 절대 안 사귄다더니 아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귀는 거 아니라고. 빙빙 돌리지 말고 딱 말해. 진짜 고민이 뭔데? 아, 몰라. 연애도 좋고 다 좋거든? 근데 좀 혼자 있고 싶어. 나 진짜 나쁜 년이지. 아, 근데 솔로가 좋긴 좋지. 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아, 됐고. 그래서 너 휴가 때 뭐 할 건지 아직 안 정했어? 이제 슬슬 생각해 봐야지.
넌 뭐 할 건데? 남친이랑 보낼 거야. 너 혹시 그 의사랑 사겨?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건 당일 미라 씨가 한 말 생각해봤는데 어제 내가 취해서 헛소리 했어요? 그 뻔한 연애 나 해보려고 미라 씨랑 울고불고하고 상처 주는 그 뻔한 순간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오겠지만 미라 씨랑 함께라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할래요? 뒤늦게 여자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된 남자. 와 나쁜 년. 근데 그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왔나 몰라? 우리 곧 만나니까 혼자 하지 마.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며 그날 밤 강 작가님! 오늘 강의 진짜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봬요. 네. 강의는 잘 끝났어요? 미팅은 잘 끝났어요? 나 기다렸어요? 기다렸지. 이걸로 할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라 예쁘게 포장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희재는 트리 보러 갈래요? 인찬의 문자를 받게 되며 과거 회상에 잠기게 되죠. 아직도 사람들이 우리 연애하냐고 해서 신경 쓰여?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다들 꼭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애매한 걸 싫어하니까. 손희재 씨는 우리 관계가 어떤 것 같은데? 글쎄요. 마침내 희재는 결심하는데 이 애매한 관계의 끝이 다가왔음을 나는 직감했다. 고마워. 짠! 야 이게 뭐야? 너의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지. 너 이거 이상한 거지? 잘 다녀와. 바이바이. 여기야. 이곳에선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나를 채워보려 한다. 나는 안다. 나를 찾는 시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찾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야, 우리 왜 또 여기 앉아있어? 너 휴가 받았어? 너도? 몇 달? 비밀이야.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왜 숨겨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많이 안 해본 척, 잘 느끼는 척 연기해야 돼? 당신들의 모든 성생활을 응원하는 판타지스타 새롭게 시작할게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제와 사랑 없는 관계만 즐기는 미나, 절친이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 30대 여성들이 느끼는 성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담아낸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판타지 스팟이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다루기 힘든 19금의 소재를 OTT에서 역대급 수위로 제작되어 공개 전부터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는데요. 극중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접한 시청자들이 사연에서 스스로의 성생활을 돌아보며 점점 변해가는 희재와 미나의 섬세한 감정선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아찔한 영상미와 시도 때도 없이 훅 들어오는 안희영과 배우이님의 29금 대화를 보고 듣고 즐기고 싶은 분들은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